네, 2PM에 기다리다 지친다 들으셨습니다. 자, 샵 0967로 문자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자, 0726님 오늘 S본부 찾아라 녹색 황금에 오빠가 나온다길래 꼭 보려고 집에 뛰어갔는데 못 봤습니다. 알고 보니까 여기 지역은 안 나오더라고요. 어떻게 이럴 수가, 허탈해 죽겠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. 아, 지역이 뭐 어디신가요? 네, 아무튼 뭐 안 나오는 지역이 있나봐요. 그래서 아, 이 부분은 저도 아 오늘 방송이었군요, 그죠? 네, 얼마 전에 녹화를 했었는데 우리 이지룩 일병과 함께. 네, 참 그 저도 궁금해요. 네, 어떻게 나왔을지. 간만에 TV를 나와가지고 네,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고, 군복 입은 게 어떻게 보여졌을지 네, 궁금합니다. 1799님 찾아란 녹색 황금 봤습니다. 많이들 보셨네요. 자, 오빠의 레인보우 미소는 여전하시네요. 덩달아 웃던 저는 입이 귀에 걸려서 안 내려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. 많이 웃었나요 제가? 네, 아무튼 감사합니다. 1641님 정원오빠 오랜만에 TV에서 얼굴 봐서 너무 좋았어요. 오늘 라디오도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. 네, 아 참 제가 TV에 참 오래 안 나왔죠. 안 나오기는. 네. 자, 0120님 날이 따뜻해졌어요. 털 달린 옷 입고 왔는데 덥네요. 유유. 네. 아, 오늘 조금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추웠는데. 네. 자, 9624님. 장애인 탁구대회 자원봉사 다녀왔습니다. 힘들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. 라고 보내주셨고요. 아, 봉사활동은 뭐 이렇게, 뭐랄까요. 처음에 뭐, 굳이 막 어떤 자발적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 누가 가서 이렇게 덩달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라도 직접 봉사활동을 해보면 정말 느끼는 게 뭔가 있는 것 같고, 예, 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뭔가를 해주고 싶고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네. 봉사활동 같은 건 좀 자주 이렇게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1309님 오랜만에 외식 나왔는데 MP3로 라디오 듣고 있어요. 저 착하죠? 라고 보내셨습니다. MP3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군요. 네, 잘 몰랐습니다. 네, 0521님 종강모임 땡땡이 치고 오빠 목소리 들으려고 일찍 들어왔습니다.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해요 라고 하셨고요. 자, 7628님 듣고 있는 내내 입가에 미소를 머물게 하는 봄엘, 제겐 참 행복한 두 시간, 정원씨 오늘도 멋진 방송 부탁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. 네, 멋진 방송 하겠습니다. 네, 3554님 정원씨 저 주말 내내 열이 너무 나서 링거까지 맞고 이제 좀 나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. 아, 힘을 좀 주세요 하셨는데 열이 좀 나셨으면은 조금 네, 좀 불안하셨을 텐데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. 네,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7435님 저는 지금 영화관에 앉아있어요. 영화 시사회 당첨이 되었거든요. 오늘 본방사수 못하니까 오늘 방송은 조금만 재밌게 해주세요. 배 아파지니까요. 아,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. 아, 무슨 영화 시사회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네, 재밌게 보시고 더 재밌게 할 겁니다. 네, 라디오 안 들으신 거 후회하게. 농담이고요. 자, 문자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. 자, 매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한 줄 터치. 오늘 주제는요,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망입니다. 아, 뭐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,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, 뭐 이런 얘기들. 네,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샵 0967로 문자 보내주시고요. 잠시 후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현의 그리움이 내린 나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. 네, 자,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녹음해주신 보이스메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아, 한번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조금 그 첫 번째 보이스메일은 조금, 보내신 지 조금 시간이 된 보이스메일이라고 하시는데, 아무튼, 이제 수능이 이제 다음 차례가, 네, 되신 거죠. 네, 뭐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, 그리고 내년 수능쯤 되면은 저는 병장이네요. 네.
그렇다고요, 그냥. 네.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셔서 네. 늦으면 후회해도 늦잖아요. 후회돼도.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,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두 번째 보이스메일도 아주 잘 들었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보이스메일 녹음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02-141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1980120번을 누르시고 나오는 안내멘트에 따라서 녹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로지PP의 Falling in Love 듣고 다시 올게요.